안녕하세요. 안녕. 네, 안녕하세요. 들어온다. 와우. 안녕. 보하 보하 보이스 바하이. 보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보고 싶어요. 우리도 많이. 오늘 이제 음악방송 끝나고 퇴근길에 오늘 또 첫방이잖아요. 또 아, 첫방이죠. 또 안 킬 수가 없어서 브이라이브 잠깐 퇴근길에 켜봤습니다. 벌써부터 또 노래 잘 들었다고, 아, 금방사수 했다고. 음원이 사실 발표 전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오늘 그 라이브로 들으신 분들은 진짜 최고죠. 아, 최고로 빛났다고. 감사합니다. 음원이 공개되기 전에 강력한 스포를 해버렸어요. 아, 저희가 원래 스포를 하면은 제대로 하는 스타일이라 한 번에 그냥 노래 딱 해버리는 스타일. 아, 잘했어요? 진짜로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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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, 아, 또 광호 흑발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또 나오네요. 잘 어울린다고. 다음 주에 다시 백골 볼 거예요. 네. 이번에는 이제 오랜만에 강산이 이제 백발은 보셔야죠. 그렇죠, 그렇죠. 전 대강이 보고 싶어요. 전 충기요. 나도 충기. 그냥 다 백발 노인하자. 아, 칭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. 오늘 많은 분들이 나왔지만 뭐 라인업 중에서 그래도 우리 팬분들이 보기에는 제일 멋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내일은 또 음악방송 또 있잖아요. 요! 그렇죠. 내일 뭐죠? 내일은 뮤직 방송. 그래서 또 만나면 될 것 같아요. 뱅크 찍고 왔다고. 내일은, 내일 뮤직뱅크는 부셔야 되나 이제? 부셔 부셔. 오늘 진짜 근데 오랜만에 음악방송을 하니까 그렇게 또 오랜만은 아닌데 그래도. 아, 그렇게 오랜만 아닌가? 그래도 오랜만인 것 같아.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지 근데? 그래도 몇 달 지나면은 오랜만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지. 뭔가 카메라 보면서 좀 적응하는 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. 빨리 앨범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사람, 이제 팬분들도 음원으로도 듣고 싶을 거예요. 그렇죠. 음원으로 온전하게 또 들어야 이제 그게 완벽한 그날이니까. 그렇죠. 이제 뮤직비디오도 이제 음원이랑 같이 발매될 때 나올 것 같으니까 뮤직비디오 맞지.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바보 모드네. 뮤직뱅크랑 계속 갈 것 같았어요. 뮤직비디오 보면은 이렇게 여러 그 배우분들의 그 커플이 나오잖아요. 티저가 나왔었는데 너무 그날의 감성을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좋더라고. 실제로 동그리 한번 만나보셨어요? 네?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. 야, 조용히 하라고. 티저에는 나왔었어요. 티저에 나왔어? 티저에 나왔어요. 아예. 그럼 조금 더 많이 강아지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. 네. 그 강아지 이름을 6위에도 강아지 이름을 안 나올걸요? 아, 마지막, 나와요. 마지막에 나와요? 네, 나와요. 아, 이거 찬조 출연 이렇게? 아, 이거 스포. 네, 네, 마지막에 이제 다 나오기 때문에. 자, 이제 우리 딴 얘기 할까요? 중기 이제 회사 들어가서 좀 혼나야 되겠고. 어제 뭐 취하고 싶다부터 뭐 출발이 좀 좋네요. 중기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. 아, 벌써부터 이제 그날 스밍하고 싶다고, 이렇게 듣고 싶다, 음원으로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진짜 곧 나옵니다. 아, 어제 동그리는 어제 이미 얘기 나왔대요. 아, 그래요? 아, 저 앞에 카페 세팅할 때 얘기 했었는데 누가 미리 스포를 했다고? 원래 기억 안 나. 오늘 충기는 숙소에서 아마 물구나무 서기로 좀 혼나야 될 것 같은데. 고백으로 혼내줘 버려. 밍도스라고, 밍충도스포라고. 밍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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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. 해명의 시간 가지세요. 자, 해명의 시간 합시다.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.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. 다 책임지고 다 말 안 할 거잖아. 책임도 못 지잖아. 너가 진 책임이 어디 있어? 동굴이 대강 오빠네. 우리 나라는데? 아, 오늘 잘 먹었냐고. 네, 저희는 항상 방송 때마다 끼니를 거르지 않아요. 저희는 약간 밥심으로 노래하는 스타일. 특히 충기랑 저는 밥심으로 노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곱빼기로다가
항상 먹습니다. 오늘 중기 뭐 먹었죠? 오늘 그 눈빛으로 본 도시락. 무슨 소리야? 그거 이게 무슨 소리야? 강사의 눈썹 꼬매. 제가 눈빛으로 본 도시락을 먹었죠? 그렇죠? 그게 무슨 소리냐고. 아 어쩐지 꽃배기로 먹었더니 두 배로 잘했던 것 같다고 또 댓글이 올라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이제 근데 오늘 M칸은 아마 엔딩 요정이 없었죠? 그렇죠. 아, 저희가 어느샌가부터 원래 이런 거에 많이 신경 안 썼는데 그 엔딩에 다른 이제 무대를 하신 아이돌 분들을 보면 엔딩 요정이라고 해서 마크에 딱 노래 끝나고 따라랑 할 때 촥 나오잖아요. 아 대광아 씨 엔딩 요정 하고 싶어요? 아니 네. 하기 싫은데 막 잡더라고요 저를. 잡는 이유가 뭐 따로 있을 것 같긴 한데. 와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? 이거 아니 그래가지고 약간 좀 뭔가 이번 곡 할 때도 뭔가 좀 그런 엔딩 요정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강우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었잖아요. 그래서 뭔가 좀 광호가 이번 무대 좀 분발하다 보면 광호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이번에는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쵸.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. 아 그쵸. 마지막 파트가 이제 광호 파트로 끝나니까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 좀 본 음원의 약간 맛보기였다면 이제 A라는 뮤직뱅크가 진짜 더욱더 음원에 가까운 노래를 아마 할 것 같기 때문에 내일 뮤직뱅크도 오늘 M카운트다운을 본방 시청 본방 사수를 해주셨던 것처럼 내 뮤직뱅크도 본방 사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내일은 또 이제 뮤직뱅크 오랜만에 하니까 또 일찍부터 일어나야 되잖아요. 와우 와우. 그래도 평소 뮤직뱅크 갈 때보다는 조금 덜. 그렇죠.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좀 이렇게 살짝 시간이 밀렸는데 그래도 뮤직뱅크는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. KBS, KBS, KBS. 이제 저희만 오늘 너무 우리 4시 V앱인데 우리 둘만 많이 나오니까 강산이 얼굴 좀 비춰주세요. 강산이가 너무 안 나와. 강산씨가 들으세요. 아! 오우. 안녕하세요. 수험생분들도 계시고 아주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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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눈이 난시가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지금. 그럼 광호가 다 보이게 들어있어요. 채팅이 안 보여요. 채팅? 채팅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. 네. 팡팡 아까 잘해주냐고 너도 팡이잖아. 팡팡 아 빨리 팡팡 하나 둘셋 팡팡 아 빨리 아 해달라고. 아 왜 때려. 하나 둘셋 팡팡 아 진짜 마지막이야. 하나 둘셋 팡팡 아 안해 쉬어 들어. 알았어 알았어. 하나 둘셋 랭키 너 잡았다 이놈아. 우리도 얼마 전에 그 추억의 애니 얘기했잖아요. 아 네 어렸을 때 애니, 어렸을 때 봤던 애니들 이제 기억하면서 차 안에서 또 그 주제곡도 부르고 갔거든요. 제일 기억에 남는 만화 하나씩 얘기해 보시죠. 저는 요리킹. 저는 이제 아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. 뭐가 있을지. 저는 이제 남자 버전으로는 네. 터보 유격대. 터보 유격대? 네 그리고 여자 버전으로는 7인의 나나. 아 저는 생각난 게 만화를 보진 못했는데 그 OST라 그래야 되나요? 어쨌든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노래가 저한테 그 달빛 천사. 아, 맞나?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거야. 이 만화를 안 보는 거의 몰라요. 남자 제 주위에 있는 남자애들은 많이 안 봤는데 그래도 이 노래는 아시더라고요. 타도 멜로디. 저 아직도 기억해요. 아 그 노래 제목 타도 멜로디. 아니 그 저기 전문가라는 이름이요. 맞아. 충기는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. 저는 그날. 바로 그날. 우선은 남자
주로 많이 봤던 거는 미소야 이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. 미소야가 아니라 음식집 이름이지. 미소 그 뭐야 미소 잠깐만. 너 배고프냐? 자 미소야가 아니라 미소 그 미소 천국 미소 나라 미소 천국 김밥 천국 아니야? 미소 뭐지? 미소의 나라인가? 또 중에 거짓말했어. 또 제일 가장 많이 봤다면서 제목도 기억 못. 제일 많이 먹은 곳 아니야? 미소의 세상. 미소의 세상. 그거 뭐였지? 미소의 세상. 그 미소가. 그 아이가 반대는... 굉장히 흉악하게 생긴 아이가 주인공이에요. 아 그래요? 네. 아 그 알이 나오는 거. 닥터 슬럼프. 롤 아니에요? 닥터 슬럼프 애니메이션 있어. 아, 그것도 좋아했었고. 그거 드래곤볼 작가가 그거잖아요. 아 맞아. 젠타포스. 젠타포스 알죠? 매직 포스. 매직 포스. 마지 더. 마지막이 마지 히로. 아따맘마. 아따맘마. 애니메이션 얘기는 그만하고. 안녕하세요. 감사해요. 잘 있어요. 다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해요. 잘 있어요. 다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힘들었던 하루. 힘들었던 하루. 힘들고 지치지만. 지치지만 우리 모두 새로운 하루를. 아 그거 족제비. 행복한 세상. 행복한 세상. 매달리지 마 끝났으니까. 그다음 뭐였지? 어쨌든 테니스의 왕자 아세요? 알죠? 아 알죠 그 막 그 물 마시러 가면서 이거 백핸드로 계속 이거 탁탁탁 하고 내가 그 장면 때문에 아 너 왜 혼자 팡팡 네 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? 하나만 가죠. 여기 손에 사람 네. 사람 얼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. 미도리 나나요? 그건 몰라. 아 그걸 모르겠네. 알았어 이제 알아서 같이 해. 후르츠 바스켓 컴플레이드. 아 알지. 가라 청룡. 멤버들 상태를 보아하니까 이제 종료할 때가 됐나봐요. 나 만화에게 더할래. 궁금해하셔가지고 말씀드린 건데. 맞아. 나 그것도 한번 먹고 싶어졌어. 그만 강남, 먹어. 그만. 강남역에 타이거 무슨 그 아니잖아요. 그 타이거 그 흑당 버블티 거. 네 그런 거. 그거 한번 먹고 싶어. 흑당 버블티도 먹어봤자 왜 또 그러니까 거짓말? 그 타이거 그거는 원조 무슨 그 타이거 그거 먹어 우리 그때 가서 그거 먹었잖아. 왜 너 왜 또 거짓말해? 너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? 뚱이야? 나 안 먹어봤어. 진짜 아니야 너랑 광무랑 갔어. 너는 제가 진짜 이제 집에 와서 그 뭐야 설탕 그 흑설탕 하나 사가지고 뭐야 비비탄 몇 개 넣어가지고 만들 거야. 갑자기 떠올랐어요. 또 거짓 넌 이거 진짜 거짓말 하는 거. 또 해명하세요. 해명하세요. 아니 그게 네. 저는 안 먹어봤거든. 아니야,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우리 전동 문화회관 갔을 때 그때 광호랑 나랑 먹었던 거는 네.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원조가 아니었던 거. 그래? 원조는 그 야, 너 야, 닭갈비도 다 원조라고 하는데 원조가 어딨어? 그냥 뭐 신촌가면 있죠. 거야. 신촌가면 원조잖아요. 신촌. 다 그 가게마다의 원조가 있는 거야. 여러분, 학원 앨리스 알아요? 갑자기 눈으로 말해버리네. 그 빵 만드는 뭐였지? 빵 만드는 거? 그거 제빵원 그 제빵의 김창. 아니 태빵 21호 그 있잖아. 아 맞아. 그거 막 주인공이 따끈따끈 베이커리. 따따배. 그 막 주인공 능력이 뭐 손바닥 따뜻해지는 거였나? 맞아. 손의 온도가 높아가지고 땅에 효소가 잘 생겨. 아 내가 들어? 내가 잘 못 듣는데. 팔 아프잖아. 오 방어. 방파랑. 거의 다 도착을 해버렸네요. 아, 그런 느낌. 와. 네. 아니, 너 V의 엔딩 요정할 거야? 여기서 엔딩 요정할게요. 알았어. 귀여워. 충기랑 대광이 숙소가 혼돈 날 것 같아요. 너 맨날 VM 시작하면 나 이렇게 때렸지. 오늘은 나의 차례다. 어디 환해 보시지. 내 음악 방송에서 대광이 눈이 좀 파래도 그러려니 해주세요. 오 내일은 내가 알지. 친구를 그래도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. 맞아요. 이제 법적으로 책임질 나이라고요. 아프지 않아요. 훈계죠, 훈계. 네, 저희 이제 다 와가지고 네.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음악방송 함께 해주시고 브이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뮤직뱅크!
본방사수. 본방사수. 안녕. 팡팡 팡팡 팡팡.